모레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늘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를 위한 레드팀 토론 쇼를 한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쯤 무혐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국정감사가 있으면 민감한 현안은 처리를 미루고 나중에 처리를 했던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설령 부당한 결정을 하더라도 국감 시기는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기간 중에 그것도 국정감사 하루 전날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행위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그 만용이라고 할까요? 거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와 똑같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이 행위는 검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상을 알리고 문제점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연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수순받기 규탄한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에 대해서 내부 레드팀 검토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명품백에 이어서 주가 조작에 대한 면제부 수순받기입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1, 2, 3차장과 부장검사 등으로 구성한 레드팀도 한통속이고 김건희 면제부 카르텔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품백 수사도 당시 황제 조사를 하여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그때 함께 조사한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쇼를 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명백한 유죄 증거가 10가지나 됩니다. 첫째, 김건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서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모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의하면 권 오수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했고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신한증권에 전화하여 앞으로 이모 씨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을 내면 받아줘라 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 통정거래 증거가 민모 씨와 김모 씨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 유명한 문자는 법원이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4.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주문 녹취가 있습니다. 5. 2020년 9월 검찰 수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 간에 한 달간 40차례나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6. 김모 씨 2차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 씨가 도피 중에 쓴 편지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보도되었습니다. 7. 2012년 1월 김건희 여사와 민모 전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 간에 주고받은 주식거래 문제 메시지를 보면 민모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팩스와 계좌번호를 묻자 김건희 여사가 번호를 알려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8.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김건희 모녀는 총 23억 원의 매매 차익을 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9. 이모 1차 주포입니다. 이모가
김건희 여사의 손실액 4,700만 원을 보존해 주었다는 취지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0. 2차 주포인 김모는 2021년 10월 17일 검찰에서 BP 패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노수, 이종호, 김모, 김건희, 이모 이런 사람이 있는데 라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유기는 탄핵감입니다. 이렇듯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유죄 증거가 많은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 테러나 다름없는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번뜩이는 검찰의 칼날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아예 겨누지도 못하는 무딘 칼이 되고 맙니다. 법은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검찰의 행태는 사실상 법치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저열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기소조차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명품백에 이은 주가 조작에 대한 정치검찰의 면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의 속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